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파들의 모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자,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좌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떤 그 부를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하죠? 프레임을 만드는 것. 네. 부의 재분배입니다. 자, 부가 저렇게 쏠리고 그게 대물림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뜯어내려고 하죠. 뭐, 근데 그 반대편으로 돌아설게요. 쭉 돌아섰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때 부의 재분배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죠? 자, 바로 무상교육, 그 다음에 아동수당, 그래요, 보편적 복지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누리자. 신기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부를 빼들고 싶을 때 공격할 때 프레임은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 나라라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정작 자신들도 타먹고 싶을 때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야, 애들이 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냐? 모두가 다잘 받아야지라고 해서 본인들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모순이냐? 생각을 해보시죠. 1,000만 원 받는 가정에 몇십만 원 정도의 무상교육 비용이나 혹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가정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 그런데 이게 부자에게 혹은 중산층까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되면 이건 당연히 부의 재분배죠. 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부를 좀 몰아주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밀어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저 부가 있는 사람들은 덜 받으니까 자, 이건 그들이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죠? 야, 애들 먹는 걸로 장난치면 되냐? 모두가 다잘 살아야지. 야, 애들이 다잘 먹어야지.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여유가 있는 돈이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세금 혜택을 다 받길 원해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부자를 공격할 때그 부의 재분배와는 정반대의 행동이에요. 우리나라의 3, 40대. 좌파를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부자를 공격할 때는 부의 재분배라는 프레임을 쓰다가 정반대로 본인들이 세금을 타먹고 싶을 때는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씁니다. 하지만 그건 서로 굉장히 정반대의 방향에 서로 대립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걸 좌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써먹고 있어요. 심지어 그걸 언론들이 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언론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동하니까 이 국민 개돼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런 모순점을 느끼질 못하는 거야. 안타깝죠. 이게 2019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 수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돼지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생물체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들보다, 특히 대한민국의 그 좌파들보다는 진짜 돼지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자, 우리는 이런 모순점들, 좌파들의 모순점들을 계속 지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